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YD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렸던 게 이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 방을 그렸었죠. 침대 그리고 책상, 붙박이 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방이니까 싱글 침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싱글 침대는 뭐 2000, 1000 요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모드로 나오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단축키 G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셔서 푸시풀 단축키 P 해서 얘를 위로 한 50mm만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0mm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매트가 한150 정도 될 테니까 다시 150을 올려주면 얘가 이제 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클릭을 해서 이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매트면 얘 매트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겠죠. 사각형 툴, 렉탱글 툴, 단축키 R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꼭지에서 꼭지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이 면을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 30mm만큼만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매트라고 하면은 이 받침대는 조금 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한 요렇게 한 50mm 정도, 그리고 얘도 클릭 한 50mm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침대 헤드가 붙으니까 얘는 한 20mm 정도만 이렇게 빼주시고 반대쪽도 이쪽 여기도 50mm. 그러면 얘가 받침대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다리를 그려줘야 되겠네요. 다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다가 다리가 여기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줄자 도구를 이용을 할게요. 단축키 T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찍어 주시고 여기에서 뭐 한 200 정도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200 여기도 클릭 이쪽으로 200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200 그러면 여기 네 개 부분 센터에다가 다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에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쪽 라인을 가다 보시면은 중심에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얘에다가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한 대략적으로 1670이니까 뭐 나눠서 해도 되겠지만은 어떤 형태만 볼게요. 요렇게 하나 클릭해 주시고 뭐 요런 식으로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클 원을 이용해서 다리를 세워 줄 건데 단축키 C입니다. C를 눌러 주시고 중심점 클릭 이쪽으로 한 40mm 반지름이 40인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풀 단축키 P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한 200 정도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클릭해서 이 바깥에 클릭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Move Tool 단축키 M을 눌러주시고 여기 중심점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한번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쪽도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선택. 그러면 얘두 개가 선택이 됐죠. 다시 무브 툴 단축키 M 얘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데 복사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복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두개 부분 해줄 텐데 얘가 이쪽으로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얘가 여기 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 카피를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 선에서 여기 선까지 그러면 다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희가 반대로 그렸잖아요. 얘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G. 그리고 얘를 뒤집어 줄 텐데 뒤집어 주는 거는 우리가 스케일 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단축키 S.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포인터들이 생기는데 여기 중심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밑에 방향으로 해서 여기 온 페이스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잘못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누르면 얘가 다시 그 값대로 얘가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가 완성이 됐죠. 근데 이런 침대는 침대가 이렇게 각이지진 않았죠.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 여기 보시면 팔로우 미 툴을 할때 우리가 이거를 한번 했었는데 우선은 여기 매트 안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크 툴 단축키 A 그리고 뭐 사이즈는 임의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요 정도 분홍색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얘가 탁 스냅이 걸리는 구간이 있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 그러면 아크 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팔로미 툴로 이렇게 돌리면은 라운드가 되겠죠. 우리가 라운드 이 팔로미 툴을 하려고 하면 경로를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매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면을 누르면 얘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로미 툴 저는 단축키 F로 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면에다가 클릭. 그러면 얘가 라운드가 됐죠. 또 하나 우리가 볼게 여기가 지금 너무 날카롭다. 똑같죠? 다시 아크 툴 단축키 A.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막 축이 막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데 잘 맞춰서 이 녹색 축 방향 이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잘 안 잡히죠. 이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 방향키를 눌러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축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축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한 10mm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똑같죠? 이 라운드 만든 거랑 선택 툴 스페이스바 클릭 이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 선택 이 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해제 그리고 팔로미 툴 F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면을 돌려 주시면은 얘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주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트가 완성이 됐네요. 지금 이 가이드 선들이 많으니까 지워 줄게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에서 딜리트 가이드 이걸 눌러 주셔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침대에는 침대 헤드가 있잖아요. 받침 이 머리 두는 곳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 사각형 툴 렉탱글 툴 단축키 R 얘를 눌러 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막 임의대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변경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단축키 G 그리고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푸시 풀로 얘를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ESC 눌러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봤더니 얘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는 이거를 한 20mm 두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 단축키 T를 눌러서 얘에다가 20mm 표시를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푸시풀을 이용해서 얘에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다. 그럴 때는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풀 단축키 P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와서 얘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축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시고 축이 맞았다고 하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축을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 미들 포인트를 한번 찍고 그리고 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미들 포인트에다가 찍어주면 이쪽이랑 이쪽이 딱 맞게 되겠죠. 물론 여기다 붙이고 이 침대 헤드를 더 줄여도 되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모양을 내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로 선택 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크 툴 우리가 단축키 A를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풀로 이렇게 온 엣지까지 밀어주시면 되고 이 스케치업은 이전 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간 값을 이 푸시풀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툴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ESC로 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삭제. 이렇게 하면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책상을 하나 그려볼게요. 책상은 밖에서 그리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한 1200,700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푸시풀 단축키 P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 30mm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클릭. 그러면 셀렉트 툴이 됐죠.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30mm만큼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는 단축키 M. 그리고 컨트롤을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30mm.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셀렉트 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얘를 선택. 무브 툴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쪽으로 30mm. 이 책상 높이는 거의 한 720에서 한 7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풀로 700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 값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높이대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꼭지점을 지정을 해주면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얘를 단축키 G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어떤 뭐 판들이 들어가야 얘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축키 R을 눌러서 뭐 임의의 크기대로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고 얘를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18mm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무브 툴을 이용해서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이러면은 책상이 완성이 됐죠. 그럼 아까 침대와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묶고 단축키 G 그리고 스케일 툴 단축키 S 그리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지만 우리는 컨트롤을 한번 눌러줘서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꼭지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책상이 되겠네요. 책상을 만들고 보니 여기 서랍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랍장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400,400 요정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더블클릭 그리고 그룹. 이 그룹을 항상 만들어 주셔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설령 컴포넌트는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룹으로는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더블클릭해서 푸시풀로 뭐 이만큼을 올릴지 한 500만큼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박스가 됐죠. 무브 툴을 이용해서 단축키 M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심심하죠. 서랍
이 문짝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이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옵셋 툴 단축키 5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18mm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짝을 달아야 되니까 푸시풀 단축키 P를 눌러서 이쪽으로 한 18mm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그 사각형으로 문짝을 달아주면 되겠죠. 단축키 R 그리고 이미의 크기만큼 요만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우선은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푸시풀로 바깥쪽으로 뺄게요. 한 18mm만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문이 이 벽면 이 옆면이랑 딱 붙진 않겠죠? 그래서 옵셋 툴 단축키 5를 눌러서 한 3mm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 P 눌러서 얘를 여기까지 온 페이스까지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가 문짝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로 나와서 여기 꼭지점을 잡고 축 방향을 잘 보신 다음에 축 방향이 잡혔으면 쉬프트를 누르면 고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면에다가 클릭. 그러면 문짝이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나 하면 되겠죠. 뭐요 정도. 그런데 문짝이 좀 작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비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풀로 뭐요 정도 내리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ESC 눌러서 밖으로 나오고, 얘도 또 똑같이 카피를 하면 되겠죠. 축 고정 요런 식으로. 아, 근데 얘는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단축키 P 그리고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서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 그리고 ESC. 그러면 책상도 됐죠. 의자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으로 단축키 R입니다. 450, 450. 그리고 이 줄자도구 단축키 T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 50mm만큼 이렇게 좀더 라운드지게 해야 되겠네요. 한 80mm 정도. 얘도 한 80, 얘도 80, 얘도 80 정도.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 줄게요. 단축키 A입니다. A를 눌러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선들은 삭제. 그리고 선택 툴 푸시풀을 누르겠습니다. P. 그리고 얘를 높이를 한 40mm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그려야 되겠죠. 다리는
뭐 한100 정도,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100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100 정도. 뒤에는 한 50mm만큼만 이렇게 해주고요. 원을 단축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한 20mm 정도, 한 25mm 하죠. 25mm.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택 툴로 나와서 얘를 컴포넌트, 메이크 컴포넌트 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참고로 의자 높이는 앉는 데까지 한 420에서 4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향을 잡아 주신 다음에 한380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원과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단축키 S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얘를 줄여 줄 거예요. 컨트롤을 한번 클릭 해 주시면 센터로 잡히죠.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안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이 정도로 넣고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0.4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리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올곧는 경우는 없죠. 얘가 살짝 앞으로 숙어 있고 얘는 뒤로 빠져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을 할 겁니다. 단축키 M.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 축이 뒤틀리지 않게 축 방향을 잘 보시고 축이 잡혔다 하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요 정도 클릭을 해줄게요. 한 40mm 정도. 예.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휘어야 되겠죠.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축 방향 잘 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한 40mm만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단축키 M을 눌러서 컨트롤, 그리고 복사,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얘네 둘을 여기다가 또 똑같이 카피를 하면 되겠죠. 스페이스바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도 선택, 그리고 무브 툴 단축키 M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방향이 안 맞죠. 이 상태에서 S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스케일 툴을 눌러 주시고 컨트롤을 한번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클릭하시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다리랑 의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룹으로 단축키 G 눌러주시고 단축키 S, 그리고 여기 밑에 중심점에서 컨트롤 한번 눌러주시고 위쪽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의자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등받이를 해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셔서 면과 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그리고 편집 모드 밖으로 나와서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단축키 V로 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옵셋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한 20mm만큼 안으로 들여 놓을게요. 그리고 라인 툴을 이용해서 단축키 L을 이용해서 대략 여기에서 뭐 이만큼을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하나 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불필요한 선들은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셀렉트 툴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주셔도 되겠죠. 선 삭제. 예. 그러면 선들이 다 삭제가 됐네요. 그리고 얘도 지우개 툴로 얘도 삭제.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등받이가 그려졌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다시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서 푸시 풀로 얘 정도 높이만큼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가 또 누워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다리 한 것처럼 선택 툴을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얘가 선택이 되고 얘가 안 되네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스케일 툴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잡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등받이도 완성이 됐습니다. 좀 투박하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단축키 G입니다. 얘는 걸리적거리니까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가이드 얘를 누르면은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얘랑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얘에다가 장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붙박이 장은 대부분 장은 깊이가 한 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0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1800 정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해주시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한 2100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박스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EP라고 하는 그 마감재가 붙는데 그 두께가 한 18mm 되거든요. 옵셋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18mm 이렇게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예 선을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 단축키 M을 이용해 눌러주신 다음에 축 방향이 잘 안 잡힐 때는 방향키 위에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축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위로 한 60mm만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풀을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안으로 18mm만큼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문짝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툴, 렉탱글 툴, 그리고 단축키 R. 그냥 임의로 하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 들어갈 건데 얘를 셀렉트 툴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단축키치. 그리고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서 얘를 18mm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클릭. 근데 몇 개를 복사할 거냐? 곱하기 3개.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이 비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 툴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네 4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일 툴 단축키 S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중심점에서 이 라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분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신 다음에 얘 삭제, 얘도 삭제, 얘도 삭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옵셋 툴을 이용해서 이 지금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룹을 깨줘도 되고 X로 눌러서 깨준 다음에 컴포넌트로 묶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메이크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옵셋으로 여기서 한 2mm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엣지까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 전에 이 상태에서 안으로 밀어 넣을게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까지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카피를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이 편집 모드 창 안에 들어가셔서 이 면 선택 그리고 푸시풀로 안으로 18mm 이렇게 해주시고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한 단축키로 이 정도까지 충분히 다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손에 익을 때까지 요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구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다가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입히면 또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때는 얘네 그리고 이 뭐 이 섹션 플랜이라고 요런 거 사용하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YD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